스마트폰 시장이 주춤하긴 하지만 이 접었다 펴는 폴더블폰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점유율 82% 압도적인 강자지만 전 세계 제조사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데요. 삼성전자가 새 폴더블폰 모델을 공개했습니다. 신선미 기자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올해 1분기 폴더블폰 판매량은 1년 전보다 64%가 늘었습니다. 폴더블폰 세계 점유율 1위 삼성전자는 원조임을 부각하며 차세대 제품을 공개했습니다. Each one redefines what is possible with a smartphone. 새로운 갤럭시 Z5 시리즈는 폴더블폰의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접히는 부분의 주름을 최소화했습니다. 특히 상하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5는 외부 화면을 두 배로 키워 폰을 접은 상태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동영상 시청까지 가능합니다. In the past it was like a really small screen in the front and now it's bigger. So for the notifications and taking pictures. 삼성전자가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 점유율 82%를 기록하며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샤오미, 화웨이 등 중국 제조사들의 추격도 매섭습니다. 여기에 구글과 모토로라도 앞다퉈 폴더블폰을 공개했습니다. 애플은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로 최근 특허를 받아 향후 롤러블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삼성전자는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새롭게 공개한 갤럭시 Z5의 판매 성적이 삼성전자의 전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 시점도 지난해보다 2주 정도 앞당겼는데 반도체 부진을 스마트폰 실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